근데 먼저 오프닝 다운로드 시켜야 되거든. 안녕하세요. 개편 첫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국스님의 생록방 체제 변경. 이것만 이렇게 있는 거 웃기다. 아, 살짝 안내를 드리면 그 주말에 붐식 PD가 편집을 해서 이렇게 업로드는 잘 됐는데 고릴라로 들으시는 분들이 일부 끝부분에 약간 당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제 지상파 라디오 편성과 또 고릴라는 이제 약간 뉴미디어 쪽이기 때문에 그 앱의 편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광고 수주도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편성에 좀 오류가 나서 고릴라가 주말만 일부 뒷부분이 광고를 좀 더 오버 수주해서 40초 정도가 잘렸다고 합니다. 어? 지금 카카오 TV가 잘리네? 왜 이래? 멈췄다고요? What? 왜 멈춘 거지?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하하, 개편 첫날이라 여러 가지가 또 소리도 멈췄다. 아이고야. 왜 멈춘 거지? 소리만 나오네? 잠깐만. 다시 되네. 어떻습니까? 어, 우리 나왔다. 다시 된다. 네. 아, 어디까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고릴라 광고 수주가 조금 그 오류로 좀 초과 수주가 되는 바람에 뒷부분이 잘려서 장예인 아나운서의 그 바이올린 연주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잘려서 고릴라로 들으시는 분들이 당황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일부 끝부분이 좀 잘렸던 것은 고릴라로 들으신 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상파 본방으로는 제대로 나갔다고 합니다. 네. 수트는 입을 일은 아니고 저희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고릴라 측의 고릴라 관리팀 네. 거기까지만 고릴라를 없애자 하는 뭐죠. 해경입니까 고릴라가. 그래서 오프닝 먼저 하고 저희 오늘부터 말씀을 못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정영국 씨는 영국 스님은 토요일에 이말년 씨가 하던 말년이 편한 상담소에 그거를 이어받아서 팽비의 일침을 이어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생록방 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매운맛 상담소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용국이 편한 상담소. 정확한 명칭은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로 정했습니다. 네. 근데 뭐, 제목은 여러분이 더 또 스핀오프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용국 스님이 끝나고 장례원 아나운서가 스포츠를 하고 여기 와서 어느 정도 좀 토크를 하다가 그 인방 콘텐츠는 따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만을 위해서. 파수 여러분만을 위한 장례원과의 어느 정도의 인방을 하다가 생방송으로 갑니다. 오늘 생방송은 영화 더더 퀴즈쇼는 아니고 음악 퀴즈쇼로 일단 가볍게 호흡을 맞춰보고 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정용국 씨는, 아, 5분 얘기하죠. 네. 오프닝 먼저 따고 가겠습니다. 10분 늦는 데서요. 2, 1. 숙보. 놀이공원에서 SNS 친구 100명 넘는 인싸에게 자유이용권 40% 할인. 친구 100명 안 뜨는 아싸들은 뚜루루. 멘트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월 16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청하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한 놀이공원에서 SNS 친구 100명이 넘는 인싸에게 자유이용권 40% 할인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험과 신비의 나라, 그 놀이동산 얘기인데요. 인싸력도 과시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으라는 취지는 좋은데 랜선 친구 100명이 없는 아싸분들은 좀 서러울 수도 있겠네요. 베텐러분들은 대부분이 서럽고 우리는 그럴 일 없어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우리 파수들끼리 팔로워 품앗이 하자 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아 불매운동 가자라고까지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뭐 어차피 안 나가실 거잖아요. 놀이동산 안, 갈 일이 없고 나만 서럽나? 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입장만 같이 하고 헤어지자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아싸들이 이불 밖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아싸들을 위한 혜택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토요일은 개편과 함께 찾아온 혼돈의 코너가 새로 오픈합니다. 바로 막말의 달인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고민 상담 코너. 제목을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로 정했습니다. 그야말로 봉인 해제, 고삐 풀기 이건데요. 잠시 후에 정용국 씨와 함께 들어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한 줄 고민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베텔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 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세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일정을 올려놓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거 삐지 그거 말년이 편한 사람 삐지 쓰는 거야? 그대로 할래.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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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알지? 이혼하네. 응? 내 친구 그때 이혼했잖아. 형. 이혼 1주년. 형. 어? 이혼 1주년에서 할 것도 될 것 같은데. 자, 형. 잠깐만. 여덟 명 독대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용욱 씨 있는 자리에서 정용욱 씨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저희는 무조건 꼬리자르기로 갑니다. 네. 예, 저희 공식 입장이 절대 아니고. 무조건 꼬리인데 뭐. 정용욱 씨 혼자만의 개인 돌발 발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면 할 게 없나 봐, 그래. 아, 위험한 발언 같은 거는 좀 조심해 주시고. 무슨 거냐? 제가 이혼했어? 내가 이혼했어? 역시. 자, 이혼하니까. 파스 여러분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이거 오로지 정용욱 씨만의 개인 입장이라는 거. 제일 친한 친구예요. 확실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그맨이신가요? 개그맨 아니지. 일반인. 일반인인데. 이혼을 그리고 이제 제가 뭐지 1년 전에 네. 이혼할 때 그 와이프가 전 네. 와이프지 전 와이프가 가정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올 때 그거 헤어드라이기 택배로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같이 갖고 주고 뭐 서류 다 찍고 지금 뭐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쓸데없는 TMI는 예 네. 어쨌든 그 저희가 이말년 작곡 할 때도 좀 불안불안한 장면들이 몇 번 있었는데 내가 그때 한번 봤거든. 근데 그거는 고민 상담이 아니던데. 뭔데? 그냥 수다 떠는 건데. 뭐 그렇게 가도 돼요. 그 상관없어요. 네, 근데 정용 씨는 인생 경험이 워낙 그 거친 경험이 많으니까 밑바닥이죠. 네, 이분들에게 현실적인 상담도 좀 해주시고 본인 원하시는 대로. 나는 이렇게 항상 남녀가 싸우면 난 쟤를 데리고 다녀. 왜? 얘 봐봐. 제가 저희 공식 저희 입장이 아니라는 거. 내가 내 입장이지 뭐. 저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보고 계세요. 네. 네. 오빠 이거. 아, 성난 땡중이라고 하신 분들. 지금 뭐 할 거예요? 그냥 이따가 보고 하실 거예요? 아무런 뭐. 미리 봤어요? 보기만 봤는데. 오빠가 그래도 하나 하시고. 다 해도 돼. 아, 그래도. 세 개 다 해도 돼. 순서대로. 아, 그래? 그리고 알았어. 그럼 다 하고, 이것만 그냥 세 개 통틀어. 아, 이게, 이걸 못 봤네? 아, 이걸 못 봤네. 어? 그냥 뭐, 그냥 총괄적으로 총정리 느낌으로. 아, 이거 딱 욕인데. 사랑은 뭐다 딱. 아. 총정리 느낌으로 다른 꼭 사랑은 이렇게 안 해도 돼. 명언은 기대하지 마. 이렇게 명언을. 아니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아, 생방 때 오는 것보다 훨씬 힘들지. 오면서 욕을 계속한 것 같아. 탈 때부터 올 때까지. 나한테도 중간에 욕했어. 문자로?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안 가 차가. 다시 걸리면 어떻게 타고 가야겠다. 아. 네, 코드. 네. 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배텐이 자랑하는 프로 막말러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막말러예요? 네네. 아 이제 생록방 체제로 변신을 해서 네. 주말에 배텐을 책임지게 되는데 느낌 그렇죠. 어떠신가요? 일단 이런 방송의 특징은 제가 실수를 하거나 네. 잘못되면 편집이 가능하죠. 편집이 가능하긴 하지만 생록방 체제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문제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노출은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저희가 예전에 제가 행복한 아침 하던 시절에 정용 씨가 항상 녹음만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막말이나 욕설이 나올 경우에는 편집으로 드러낼 수 있었고. 50%죠. 그건 네. 이제 비공개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공개된 과정이라는 거. 괜찮아요. 원래 네.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배텐 개국하던 당시에 이제 정용국 씨라는 이 캐릭터를 저희가 도입을 하면서. 적응 안 되실 텐데. 예. 네.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위험하니까 녹음을 하자. 아니다. 생록방이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생방이라는 무게감을 줘서 정용욱 씨가 스스로 통제하게 하자. 저는 원래 솔직히 뭐 이런 걸 할 때 누구한테 뭐 해를 끼친다거나 네. 뭐 험한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거니까 네.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용욱 씨가 만약에 네. 문제 발언할 경우에 저희는 정용욱 씨와의 어떤 연관성을 일체 거부 규정하고. 네. 나 모르는 사람이죠. 예. 네.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는. 갑자기 방송국에 들어온 사람이죠. 그 미션 임파서블 아시죠? 예. 네. 예. 저희는 연관성. 완전 거부하고 꼬리 자르기 시도할 거라는 거. 파스 분들도 이미 준비 중이세요. 우리도, 저도, 우리도 네. 거부할 거라고. 저도 준비 중입니다. 예. 네. 정용국 씨의 존재를 저희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와, 의리 있다. 아, 역시 기대 이상이에요. 네. 채팅창에 분식이 등에 땀 찬 것 같다고. 근데 이제 네. 방송 연차가 있어서 네. 심한 말 안 합니다. 그래요? 네, 험한 말 많이 안 해요. 근데 저희 지금 생방 시작하기도 전에 네. 너무 지금 그 적응 안 되는 말들 하셔가지고. 저건 팩트. 네. 제 친구가. 그만하시고. 예. 자, 어쨌든 그 저희 배텐 자체가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 네. 아. 자. 근데 원래 이게 예. 상담이 원래 이발연 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이렇게 착한 이렇게 막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정용 씨의 원하는 세계관대로 일단 조언하시고, 네, 근데 저도 있잖아요. 네. 저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너무, 네. 이게 방송 타기 좀 그렇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중화제를 뿌리는 스타일. 아, 그래요? 억제하고. 예,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할 때부터 뿌리면서 시작해야겠는데. 자, 어쨌든 그래도 제가 정용국 씨와 커리어 중에 가장 많이 방송을 해본 진행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제가 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리뉴급 억제기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자, 아무튼 그 평소에 후배들이나 친구들에 대한 고민 상담 해주시는 편인가요? 무차사에 있을 때는 네. 많이 해줬죠. 네.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고민을 상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쟤랑 같이 다니는데. 자꾸 지금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쟤라고 하니까 누군지. 아, 누군지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밖에 제 친구가 있어요. 제일 친한 친구인데 이제 오늘 1주년. 이혼 1주년. 네. 제가 데리고 왔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작진분들 웃음소리 걷어주시고. 예. 아니, 개인사니까. 예? 우리 뭐, 유명인이세요? 아니요, 일반인이에요. 근데 네. 왜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어, 뭐, 여기도 못해? 예. 네. 자, 알겠고요. 네. 네. 하이리스크 수트턴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네. 네. 정영욱 씨의 고민은 뭐 없습니까? 전 특별히 고민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 고민을 해봤자, 네. 특별히 뭐 해결되지도 않고, 좋은 방안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고, 그냥 잡니다. 곱창집에 대한 고민. 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 근데 예. 요즘에, 이건 진짜 감사한 일인데, 얼마 전에 이제, 97년생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가수분들 중에서. 예. 방탄소년단에 정국 씨가 왔다 갔어요. 아, 정말요? 예. 가게? 예. 오! 제가 없을 때. 워너원에 이어서 BTS까지? 예. 네. 이야. 그렇게 있다가. 대박이네요. 거기가 원래 제가 써놓거든요, 이렇게. 네네. 워너원 대회식 앉았던 자리? 예. 누가 거기 매직으로 예.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누구 왔다가.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정국, 뭐, 세븐틴, 뭐, 갓세븐, 막 다 있더라고요. 야. BTS래요. 이제 오시면 물어봅니다. 워너원입니까? BTS입니까? 자기가 두쪽으로 나가야 아, 그렇군요. 네. 방탄 코인 탑승까지. 네.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 곱창집이라고 하신 분. 아, 근데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네. 이 아이돌 분들의 인기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와. 아. 야, 그래 정용욱 씨의 가게가 확실히 이제 슬슬 맛의 보증이 좀 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맛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요? 아니, 저는 진짜 맛있다고 봐요. 그리고 일단 그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오실 때 항상 그냥 오시지 않거든요. 스티커 같은 걸 갖고 와요. 데이시 스티커나 뭐 원원 스티커. 그걸로 도배를 해가지고 지금 메뉴판이 안 보여요. 메뉴 하나가 없어졌어 지금. 아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그야말로 핵인싸 곱창집이 되는 것 같고, 네, 그 떡이 맛있는 집이잖아요 또. 걔 방앗간이잖아요. 단가 너무 안 나와고. 예. 예. 아, 단가 안 나와요? 예. 아, 그래가지고 싸주는구나. 가면 10개 3,000원인데 뭐가 나와 그게. 아, 어쩐지 먹고 나면 정영욱 씨가 굉장히 인자한 표정으로 떡을 싸주세요. 아, 그게 진짜 싸구나. 서비스에 드리는 건데. 네. 아, 그 단가가 아니라 우리가 남는 게 없다고. 남는 게 없다. 예. 계속 그것만 시켜요. 알겠습니다. 끝났어. 아, 자, 아무튼 그 제가 가서 먹을 때마다 항상 맛있다고 느꼈던 곳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저희 생록방 네. 체제는 네. 막 얘기를 한참 해서 재밌었는데 네. 편집될 수 있어요. 신경 안 써요? 예. 네. 혹시 신경 쓰실까봐. 안 들어요? 생방만 하다가.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네. 본인이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토요일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차이죠.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토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텐러들은 연애를 잘 안 하셔서 연애 고민은 거의 없고 그래요? 있어도 패스하거나 차단해 왔었는데 네. 정용국 씨의 전문 상담이 상당히 오랜 시간 연애 상담이었어요. 거의 그렇죠. 네, 네. 거의 이제 뭐 양쪽을 욕하는 연애 네. 상담이었죠. 용안 상담소에서는 매주 딱 한 개씩만 연애 상담을 받아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애 상담 후에는 정용국 씨의 연애학 개론까지 이어집니다. 코너 속의 코너도 기대해 주시고 이어지는 일반 고민 상담에는 상담 후에 용국이의 일침을 쏴드립니다. 저기 너무 띄우는 거 아니야 지금? 뭐요? 아? 이게 뭘 띄우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냥 해보면 연애가 괴로운 거. 신경 안 기대하지 마세요. 네. 네. 채팅창에 이혼 전문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뒤 친구 불러야 돼요. 아 됐고요. 자, 시리에 빠져있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고민을 헤쳐나가라는 의미로 쏴드리는 일침이니까 독한 일침도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독하다 싶으면 저희가 봐가지고 다음 주부터 빼버릴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예. 너무 독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그 앞전에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제 생각을 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아, 이 친구 또 막말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예. 이런 애도 살고 있구나. 얘 생각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예. 그냥 흘려듣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리액션은 잘 해드렸는데 정용 씨가 뭔가 이제 발언을 했을 때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다음 걸로 넘어가면 그 부분이 편집점이자 꼬리 자르기 하는 지점이라는 거를 아, 나도 알지 그런 거. 네. 네. 아시죠? 네. 자, 행복한 한치는 많이 겪어봤어. 사실 그때 비방용으로 잘라냈던 거 모아놓으면 네. 재밌어요. 아, 난리죠. 네. 네, 다 비방용. 지금 뭐 팟캐스트 이런 데로 올려버리면 꿀잼일 수도 있는데. 네. 다 폐기해야 됩니다. 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오늘은 용국 상담 첫 시간이라 사연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이말년 작가 상담 때 받았던 사연을 가져와서 소개할 예정이니까. 떨이네? 네? 떨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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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졸부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네. 배운 게 없어서. 네. 그러면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딱 한 개 연애 고민 상담을 해드리면서 여러분의 연애 세포를 자극하는 코너 속의 코너,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네. 자, 이번 주 1주 1년의 고민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소개하면 되는 거죠? 잠시만요. 제가 소개하면 되는 거죠?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5520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공유하길 원합니다. 그냥 핸드폰 사진첩이나 인터넷 등등은 물론 깨똑 비밀번호까지 자기한테 알려달래요. 너무 서로에 대한 신비감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집착 같아서 좀 너무 싫은데 좋게 거절을 못할까요? 이런 걸 아직도 고민을 하네. 네. 이것 때문에 제 친구 같은 경우 핸드폰 두 개씩 다 걸렸거든요. 네. 예. 그거는 이제 핸드폰을 갖다가 자동차 거기 뭐라 그랬죠? 아니 서랍장에 넣어놨는데 그 뭐 갖고 오라고 심부름 시켰는데 네. 그 와이프가 갖고 오다가 핸드폰을 하나 갖고 온 거죠. 갖고 오다 물건 안 갖고 오고. 네. 네. 이혼 직전이에요. 삐지랑 그 내용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팩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정우빈 씨 거. 아, 네. 제 여친은 키가 153cm로 박보영님처럼 작고 아담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스타일인데요. 제 키가 183이라서 3cm 차이 나는 거죠. 뽀뽀할 때 목이 너무 아파요. 매번 계단에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TV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야, 이건 진짜 잘못된 사연이다, 진짜. 30cm 차이? 그게 아니라 네. 이걸 갖고 사연을 보내는 자체가 너무 이것 때문에 만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마디 꼭 들어요. 뭐요?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 100%거든, 이건. 그러니까 사연 자체가 이거 불편해서 키 얘기를 한다는 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여자친구분이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정우빈 씨인데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전 옛날에 그 제가 여자친구가 키가 한 155 정도 됐었는데 네네. 20살 때 제가 그때는 신발이 약간 높았던 게 군 높았던 게 유행이었어요.
명동 지나가다 잊어버렸잖아. 왜요? 안 보여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랬다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김정현님 거. 이렇게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네.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넘어갑니다. 뒤에 얘기도 있었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제 여친은 인싸인데요. 그래서 서슴없이 친하게 지내는 남사친도 엄청 많습니다. 처음엔 남사친들 만나는 게 좀 꺼려졌는데 어차피 방해해봤자 싸우기만 하고 그래서 여친 모임을 존중해주고 있고 웬만한 자리는 따라가서 같이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임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죠. 회사 모임, 동네 친구 모임, 고등학교 동창 모임 등등등. 심지어 이번에는 동네 친구 남사친 4명과 제 여친 1명 이렇게 5시서 3박 4일 태국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저도 따라가고 싶지만 회사 일정 때문에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여행 절대 못 가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쿨하지 못한 제가 잘못된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남사친 4명과 여자친구가 혼자 네. 따라가는 태국 여행. 3박 4일.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요? 네. 저는 뭐 완전 동네 친구 정도들이라면 네. 둘이 가는 것도 아니고 세 살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 네. 다 같이 가는 거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누가? 네?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 이해한다고요? 네. 에이, 아니, 여러 명이니까.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 왜 더 불안합니까? 아니, 자기한테 호감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남자가 어떤 남자일 수도, 남자일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뭐 막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자친구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 가는 거를 이렇게 진짜 싫어하고 하는데도 꼭 가야겠어? 라는 걸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가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쿨하게 잘 다녀오고, 나 다음에 내 여사친 세 명이랑 같이 갈 건데, 그때 너도 오케이 해줄 거지. 이렇게 되게 유치하게. 걔가 해서 난 안 돼. 그럼 너도 가지 마! 이렇게 하면서 되는 상황이 가장 합리적인 네. 방법이다. 아, 채팅창에 수위 낮춰서 잘 얘기하네 라고 하다 갑자기. 네. 수위가 최고치로 치솟았는데. 이게 왜냐면 당사자들은 내 관계를 알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여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아니 부산만 가도 솔직히 그럴 수가 있는데 태국 3박 4일이잖아요. 자기도 없고 네. 연락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갔다 와라. 나는 이제 준비하고 있겠다. 네. 의외로 정답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2J로 네. 아니면 거의 함무라비급 답변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맞불 작전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죠. 그리고 이렇게 본인도 가야 됩니다. 본인은 이제 갈 때 저 이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돈을 좀 더 많이 쓰는 여행으로 예. 만약에 비행기 이코노미 탔다 자기는 이제 비즈니스로 예약 다 해주고 호텔 6성급 막 이런 데서 하면서 여사친 사진도 보여주고 같이 간다 이러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때부터 연락 안 됩니다 용로몬이라고 하시면 될까요? 갈 때 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이상한 형한테 사연 보낸 게 나쁜 형한테 같다고 아니 이게 그냥 팩트를 얘기했던 거고 제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경험을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곱무라비라고 하죠. 곱무라비. 이건 뭐예요? 아, 곱창 한무라비. 곱무라비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민머리 이말년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근데 이말년 씨 이렇게 안 했죠? 네? 이말년 씨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 근데 이말년 씨는 종잡을 수가 없었고 정영호 씨는 무조건 극한으로 예. 아 이게 제일 좋아요. 북한 근데. 답변으로 네. 하는 거고요. 이제부터 대법관은 정용국이다. 아니 그리고 본인이 가서 머말년이라고 하시면 머말년. 민말년. 아 저는 뭐 그렇다는 겁니다. 네. 아, 채팅창에 성재형 꽉 잡아라는 말이 가장 눈에 걸리네요.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사연들을 정리하며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특히 싸움에 많이 회자되는 이 바람은요. 네. 잡는다고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고요. 네. 나중에 그게 안 된다 그래도 후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생각보다도 좀 관념적으로 나왔네요. 그냥 뭐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뭐다? 사랑은 없어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 알겠습니다. 네. 자, 채팅창에 이게 맞다. 현자다. 아, 철학적이다. 아, 용국수님. 철학적이라고요? 네. 기승전 이혼이 이혼이다. 네. 아, 사랑은 없어. 사랑은 없어. 아, 채팅창에, 아, 이 코너 폐지각이라고. 아니, 뭐, 이제, 네. 좋게 만났다가 안 좋으면 헤어질 수 있는 거니까. 아, 참진리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방문성의 결혼은 비즈니스다 이어서, 정용국의 사랑은 없어. 아,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그냥 사랑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가 정신 차리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리겠습니다. 이 고민이 해결이 된 건가, 근데? 아, 이 정도면, 네. 괜찮아요. 그냥 정용국 씨 의견을 들은 거니까. 그쵸, 의견이죠. 네, 저희가 그러니까 해결해드렸다고 하면 저희가 탑승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고민이 해결될 고민 상담.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재녹음 하나요? 물어보신 분이. 이혼 법정스님이라고 하십니다. 네. 아, 곱자라고, 곱자. 이혼도 다 얘기를 들어보면 입장이 틀려. 네, 알았어요. 예, 네, 알았어요. 자, 자, 6489님 거. 네, 첫 번째 6489님 거 보내주신 거. 제가 3년 동안 15kg이 쪘습니다. 근데 어제 옷 정리를 하는데 말랐을 때 옷만 10벌이 넘더군요. 지금은 핏이 너무 구린데 다 7, 8만 원 넘게 주고 산 옷이라 버리기도 아깝습니다. 다이어트를 할까요? 어쩌죠? 아, 저도 이제 살이 좀 빨리빨리 찌고 빨리빨리 빠지는 편이라. 그렇죠. 이런 걸 고민을 하는데. 3년 동안 15kg면 1년에 5kg네? 그렇죠. 예. 네. 아. 근데 이제 1년에 5kg인데 보통 3년 만에 본 분들은 되게 많이 살이 쪘다라고 느끼실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느낀 바로는 사람을 되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아, 이 사람 많이 망가졌다라고 느끼는 첫 번째 이유가 살과 탈모입니다. 친구네 만났는데 머리 다 없고 살이 이만하잖아요? 네. 어이, 잘못됐네. 바로 그 생각 딱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본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전 다이어트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네. 제가 해본 다이어트 중에 가장 좋은 다이어트는 금융에 쫓기는 다이어트. 금융에 쫓기는 다이어트는 뭐죠? 이제 그 아, 빚을 져라? 빚을 지고 이제 아. 독촉받고, 전화 오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초조하고? 예. 네. 특히 이제 뭐 군검찰에 쫓기는 분들은 살이 안 쪄요. 군검찰에 누가 쫓깁니까? 아, 누군가 쫓길 거 아니야, 범죄자 중에서. 무슨 지금 80년대인 줄 아세요? 그런 군검찰에 누가 쫓겨요?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살이 안 쪄요. 아, 채무 다이어트. 네. 아. 또 이런 다이어트들이 있어요. 네. 산쪽에 20살고 막 이러니까. 네. 발소리만 나도 뭐 놀래고 아, 막 이러니까. 제3금융. 제3금융 다이어트. 네, 이런 게 굉장히 좋고. 네. 이제 그런 도망다니는 와중에 살이 쪘다. 아. 그럼 이제 도망다닌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약간 면역이 되신 분들. 아니 누가 도망을 다니면서 다이어트를 해요. 어찌 됐든 그런 사람이 아니 다이어트라는 있다고. 것은 뭐 연애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네. 여러 가지 예쁜 옷도 입고 싶고 그런 건데 네. 이미 채무가 이렇게 심하고 네. 추노 상태가 되면 추심 다이어트를 하면은 뭐 옷을 사거나 이런 것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옷은 거잖아요. 사치죠. 옷은 사치고 네. 그냥 자고 일어나면 살이 빠져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눈만 뜨면 네. 빠져 있어 그냥. 네. 이건 그냥 빠져요. 네. 네. 아, 나르코스가 연상된다고 하실 분 있고. 네, 괜찮죠, 이런 건.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용국이의 일침. 일침? 도망 다니세요. 자, 실로폰이 없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침 뭐야, 어렵다, 이거. 아, 어려워, 이런 거 주지 마세요. 긍정은 잘 못해요. 아, 진짜. 아, 이거 저희 꼬리 자르기도 쉽지가 않은데. 네. 어려운데? 아니도 6, 8, 5개인데. 아니 다이어트 하겠다고 사연이 왔는데 도망 다니세요가 뭡니까? 다이어트에 관련된 그냥 말만 해드린 거예요. 아 용어를 런어웨이 다이어트라고 정해주신 분들. 오 굉장히 네. 배우신 분들. 네. 아 용국순이 오늘 작두 탔다고 도망러 1인 등급이라고 하십니다. 살은 가장 좋아요. 살은 무조건 빠져. 아 무조건 네. 빠져요. 좀 더 지나면 이제 알겠습니다. 치아도 빠지고. 네. 치아. 산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빠져요. 아 진짜. 자. 그 다음 김정환님 거. 네, 두 번째 김정환님 거. 언제부터 아저씨가 되는 걸까요? 제 나이 28. 굉장히 젊은데? 아직 오빠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그러면 아저씨는 몇 살부터죠? 조용필 선생님도 오빠니까 평생 오빠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28이면 오빠 아닌가요? 아니 근데 조용필 선생님이란 얘기를 쓴 걸 보니까 네. 왠지 한 68세 정도 되신 분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네. 아. 근데 이제 본인이 오빠이고 싶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이제 근데 뭐 나이도 나이긴 하지만 본인이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나 말투나 만나는 분들에 따라서 오빠나 아저씨가 결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예전에 그 누구 뭐 조사가 좀 있어서 상가집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친구들을 못 찾았어요. 저쪽에 이제 막 정장 입고 네. 머리 다 벗겨지고 뭐 등치 이만한 애들이 앉아 있는데 그게 동창들이라고 몰랐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요? 한 십몇 년 지났죠. 아, 십여 년 만에 동창들을 봤는데. 네. 훨씬 생각보다 아저씨여서. 네, 너무 아저씨여서 아는 척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얘기하기 싫어서. 그래서 본인인지 아저씨인지 오빠인지는 알고 있는 사람 말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갔을 때는 이제 딱 티가 나는 거죠. 보통 이제 저기요라고 부르는데 네. 보통 아저씨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스타일이 젊으면 절대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저기요? 저기요는 약간 오빠랑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럼 아저씨를 몇 살부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누군가 아저씨라고 부르면 그때부터는 아저씨다. 무조건 아저씨죠. 근데 이제 약간 여기서 보면은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 네, 이건 무조건 나이 든 사람이 만든 얘기지. 그렇죠. 네, 본인이 불리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뭐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본인이 뭐 가꾸기만 잘한다면 누가 봐도 오빠인데 아저씨라고 네. 부를 일이 있겠습니까? 네. 정영국 씨나 저나 뭐 다 사실 아저씨 나이인데. 전 아저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저도 아저씨라고 생각합니다. 아저씨야. 네, 살짝 간을 봤더니 안 되겠네. 아니 자꾸 본인이 젊어지려고. 아, 저 그런 생각 없어요. 아니 우리 말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주변이랑 타협이 안 되는 것뿐이지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는 아저씨라고 보는 게 맞고. 네. 채팅창에 할아버지들이라고 하신 분인데요. 네, 많이 요새했죠. 이렇게 네.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그냥 그러는 거죠 뭐. 네. 네. 우리보다 나이 더 많이 든 사람 보고 위로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침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일침을 한다고요? 용국이의 일침! 늦었어요! 이거! 뭐라고 얘기해? 뭘 늦어요, 늦기는? 아니, 언제부터 아저씨가 되는 걸까요? 늦었다고요. 아니, 김정환 씨, 김정환님 지금 28인데 뭘 늦어요, 늦기는? 그, 우리 뭐가 돼요? 솔직히 늦었지. 늦었나요? 네. 왜냐면 이제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서부터 아저씨가 됩니다. 아, 그래요? 군대 갔다 오면 아저씨다? 거의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거 일침 빼줘놔, 진짜. 너무 부담돼, 이거. 아, 지금, 아, 괜찮아요, 일단. 아니, 얘기를 하면서 다음 걸 보고 있다니까. 저희가 판단할게요. 저희가 판단하고. 0371님 거. 네. 나이가 40이 됐는데, 30대 때 못 느끼던 슬픈 감정이 있습니다. 아, 내가 솔로로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마흔에 오는 우울함, 이길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못 이기죠? 나이는 누구나 못 이기죠. 아, 우울함은 이길 수 없다. 어떻게 이겨, 이거를. 본인이 솔로를 해서 그런 것 같고. 네. 이제 30대, 40대로 넘어가면서 네. 발라드는 특징들 같은 게 있으면 음식을 먹다 많이 흘려요. 아, 저희도 이제 식당 하다 보면 네. 20대 분들은 먹으면 깨끗해. 40, 50대는 난장판이야. 누가 뒤집은 줄 알았어, 지금. 찌개를 막 뒤집은 줄 알았어요, 진짜. 그 정도로 많이 흘리고. 네. 네. 그리고 뭐, 40대는 솔직히 아무리 내가 젊다고 생각을 해도 이미 봤을 때,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젊은 나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함을 이길 수 있는 조언은, 없어요. 없어요? 네. 아, 이게 자영업자의 관찰력이군요. 그렇죠. 많이 흘려요. 20대들은 깔끔하게 먹는데. 네. 40대가 되잖아요? 귀에 털도 나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학적인 얘기죠. 아, 네. 아니, 뭐, 귀에는, 뭐, 날 수도 있는 거고. 상스럽죠. 예. 네. 그게 왜 상스럽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네. 나이 마흔에 오는 우울함은 그냥 아직 50은 아니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현상에 만족하시는 게 예.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자. 용국의 일침. 60까지 20년 남았네요. 하시지 뭐 이게. 이거 어려워 빼줘. 부담도 재미도 없고. 아, 뭐야. 일단 괜찮아. 일단 괜찮아. 아, 내가 재미가 없어. 이게 뭐야. 이게. 채팅창에 아, 붐씨가 멀리 안 나간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형 아직 50은 아니에요.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50이라면. 아, 채팅창에 자, 요 썰고, 요 썰고. 편집점들을 알려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걸 만들었네, 여기다. 네. 자, 용디의 일침. 잘 들었다고 하신 분인데요. 배디어 천가 듣고 2부의 독한 상담 이어갑니다. 너 그 빼줘봐. 이거 일침 뭐야 이게? 오늘만 해봐 오빠. 오늘만 해 진짜. 아, 너무 힘들어. 그리고 왜? 또 집에 가서 대본을 보고 준비해오잖아. 다 잘 됐는데. 아니야. 집에서 이제 보다가 대본을 보고 준비해오잖아. 그럼 또 머리가 나빠서 그 기억을 다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준비한 얘기가 안 맞아 또 이게. 아 진짜. 힘들어. 누가 하나 불러야겠다. 뒤에서 일단 일침 아니야? 그치? 뭘로 갈까, 이제? 아, 뒤에서 일침 빼줘, 진짜. 얼마 아, 왜? 일침. 오늘만 해, 오빠. 오늘 다 일침. 일단 해봐. 지금 괜찮은데, 왜? 아. 자, 가겠습니다. 네. 2부입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토요일에 함께 오고 계신 정용국 씨의 고민 상담소, 캡사이신이 듬뿍 들어간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되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힘들어요? 네. 저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걸 들으면서. 그렇죠. 말을 네. 너무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 지금 그 옆에 앉아가지고 방송 같이 하고 있지만, 그 국밥집에 합석한 사람 있죠? 네. 저처럼 그냥 남처럼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 느끼시죠? 나도 뭐 어차피 듣는 사람 없는 거 아니니까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아무튼, 그, 이게 이말년 작가가 하던 시절에 왔던 사연들을 지금 짬처리하는 시간이라, 예. 그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아, 네. 근데 뭐, 제 생각은 이렇고,
이말년 씨는 뭐 좋은 얘기 해줬겠죠. 네. 이말년 씨 딱히 좋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독하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지독한 상담소가 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용국이의 칼침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보내주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진짜 이런 고민 사연이 있어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참고해 주세요. 이말년은 무신경하게 상담했는데 정용욱 씨는 너무 독하다고. 이말년 씨 그때 청취자랑 연결했을 때도 땅값만 물어보고 이러더라고요. 네. 이상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런 얘기도 네. 있었고. 네. 아,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어요. 네. 이말년보다는 도움될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자, 이성규님의 고민 가볼까요? 네. 팀장님의 전화벨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고민입니다. 팀장님. 벨소리는요, 프로듀스 101 핑미예요. 3년 전부터. 원원. 예? 원원. 프로듀스 101이에요? 예. 101 아니고? 원원. 원원, 예. 자, 핑미예요. 자. 처음엔 저도, 내적 댄스를 쳤는데, 지금은 그냥 픽 소리만 들려도 소름이 끼칩니다. 진동 무음은 바라지도 않고, 벨소리라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쩌죠? 이거 스트레스죠. 제가 봤을 때는요, 듣기 싫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직장 상사잖아.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 아,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있을 때, 그리고 이 이성균 님이, 지목해주시는 팀장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더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선물해준 걸 수도 있고. 네. 따님이나 뭐 아드님이 이걸 선적을 준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듣기 싫잖아. 듣기 싫어요라고 얘기하면 이제 갈 길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살짝 돈을 투자해서 벨소리를 하나 선물해드리는 게. 아, 뭐 기프티콘이나 이제 벨소리 네. 쉽게 다운받아서 장착할 수 있게. 팀장님, 요거 새로 나온 벨소리인데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로. 새로 나온 힙한 벨소리다. 네, 이거 한번. 요즘은 이게 트렌드라서 젊은 분들이랑 소통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한번. 그래서 본인이 또 설정을 해줘야 돼요. 네. 팀장님 잘 모르시거든요. 한번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죠? 그러면 이제 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대답 듣지 말고 그냥 뒤돌아서면 되거든요. 해주시고 그냥 설정해놓고 본인이 듣고 싶은 노래. 괜찮네요. 이거는 네. 명답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네. 꿀팁이라고. 천재인데. 아, 배국가나 배디어천가를 선물하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직장 옮겨야죠. 네. 반야심경 선물하라고 하신 분 있고. 저는 생각했을 때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본인이 바꿔주는 게. 네. 알겠습니다. 자, 용국의 1침. 벨소리 500원,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뭐야! 아니, 괜찮은 거 잘 나오는데, 사지로 밀어다. 아. 절벽으로 미니까 좋은 말 하네요. 이게 네. 뭐야, 진짜. 자, 다음은 조희원님 거 가보겠습니다. 네. 25, 얼마 전에 군 제대한 남자입니다. 곧 3월 복학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복학 대신 유럽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럽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 자금 모으기부터 여행까지 1년을 버릴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참고로 이미 삼수를 내서 남들보다 2년은 뒤쳐져 있습니다. 유럽 많이 가보셨잖아요. 유럽, 저는 뭐 출장으로 갔죠. 유럽 여행을 갔다기보다는. 근데 보통 이제 가시는 분들의 입장이 경치나 뭐 유명 관광지를 보기 위해서 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유럽을 가면은 보통은 이제 미술관이나 네. 그쪽에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건물 같은 거 보고, 그다음에 로컬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 가고, 뭐 이런 먹거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비행기 값 얼마 정도예요? 비행기 값이 천차만별이고 그 달마다 다른데 그래도 네. 150에서 한 200 이상 250. 땡처리요? 네. 땡처리면은 한 100만 원 초반대까지도 가능하다고도 들었습니다만. 아, 네. 그래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좌석 중간에 앉아야 되고 힘들 수도 있어요. 보통 10시간 이상 가죠? 그렇죠. 유럽이면 일단 12시간 정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여튼 유럽 여행 가면은 그 1년을 버리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네. 축구를 꼭 보고 오시라. 왜냐면 유럽 사람들의 뇌구조에는 한 30% 정도가 축구. 그렇죠. 혹은 뭐 스포츠가 꽉 차 있으니까 로컬들의 뇌구조 체험은 축구 꼭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뭐 군 제대를 했고 복학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금이 여유치 않아서 네. 지금 뭐 유럽 여행을 고민하고 있다. 근데 마음속에는 이미 유럽 여행을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돈은 없는데 대출받아요. 대출받아라. 네. 쓰는 거지 뭐. 그러다가 이제 못 갚잖아요. 살 빠져요. 아 그럼 다이어트까지 되네요. 무조건 되는 거죠. 네. 이도 빠지고. 네, 다 빠져요. 머리 빠지고. 아니 이게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그렇습니다. 네. 여행을 갈 거면 돈을 안 쓰는 여행은 재미가 없어요. 배낭 메고 돌아다녀봤자 유럽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아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완전 없이 그냥 물품으로 다니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일단 써. 딱 쓰고 한국 와서 갚아야죠. 전화가 오면 쑤신 거 보고. 자, 네.
채팅창에 신장이 두 개인 이유라고 하신 분 있고. 제가 옛날에 네. 오토바이를 사고 싶었는데 통장에 40만 원 있는 거예요. 네. 오토바이가 1,500만 원이더라고요. 어, 비싼 거 사셨네. 네, 그래가지고 대출 받았어요. 1,500. 그래갖고 샀어요. 갚았습니까? 네, 갚았죠. 어. 오토바이 팔면서. 얼마나 걸렸어요?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어, 6개월 동안 트다가 오토바이에 정이 떨어져서 그냥 팔았어요? 아니, 이제 팔아야 됐더라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 아, 채권 주심이 너무 많이 너무 와서? 너무 많이 와서 수신거부 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안 돼. 그래서 이제 아, 그때는 팔아야 돼요. 6개월 동안 오토바이 타고 추노 생활 하다가? 네,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올리는 거예요. 카페 이런 데다가. 네네. 후려치기로. 얼마에 올렸어요? 그때 팔았을 때 제가 샀던 금액이 1,480만 원인가 샀는데 네. 1,100만 원에 팔았거든요. 저는 한 통 오자마자 바로 팔렸어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금매를 내놓는다는 딱 순간 아, 얘 잘못됐구나. 전화가 바로 와. 새벽에도 전화가 바로 와. 싸다. 예. 네. 아. 그리고 이제 이런 전화는 보통 24시간을 개방을 시켜놔야 돼요. 네네. 새벽에도 전화가 오거든요. 바로 파는 거죠. 아, 그러면 거지? 6개월 동안 이용료를 한 3,400 냈다. 그렇죠. 이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네.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고 말 그대로. 네. 정용국 씨가 지금 거의 근육이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고 있죠. 아, 채권 추심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자, 그래도 즐겼잖아 라고 행복하게 결론 짓는 분들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라는 근데 거죠. 여행은 팔 수가 없잖아요. 네? 여행. 그러니까 복불복이죠. 뭐가 복불복이에요? 본인이 이제 그 대출 받은 그 자금을 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남들보다 이제 뒤처지는 시간도 있게 하기 때문에 시간을 땡기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 힘들 때마다 유럽여행 갔다 오는 사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뭐 시간 한번 웃고. 주잡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돈을 갚아 나가는 거죠. 이게 무슨 복불복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라. 무리라서도 해라. 예. 네, 그런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아무튼 그 아, 시간을 대출해라. 그런 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네요. 너무 포장했는데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바로 인터폴과 만나게 될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여행에서 돈을 안 쓰면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군 제대한 다음에 3월 복학을 앞두고 있으면은 아직 한 그래도 2주 정도 남은 거잖아요. 오, 예. 그러네. 그러면 일단 그냥 짧게라도 여행을 갔다 오신 다음에 네.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유럽 여행을 딱 잡으신 거 보니까 국내로 여행을 가서는 크게 뭐 효과가 없을 거예요. 유럽 여행도 한 2주만 다녀올 수 있잖아요. 그래요? 네. 대수 받아야죠. 비행기까지 150만 원이라면. 아니, 근데 이제 이분은 거의 1년 동안 다닐 생각을 한 길게 가시는 거를 생각하니까 자금이 많이 드는데 잠깐 단기 여행으로 군대 갔다 온 것에 대한 뭐 마음 풀기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가서 그럼 일단 여자분을 잘 만나야죠. 왜요? 이제 데이트하면서 돈 쓰라 그러고. 용, 자, 용국이의 일침. 러시아 인기, 이거 안 되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대출이니까.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자, 조 의원님, 사연 전체가 그 드러내질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네. 이거 스트레스 너무 받아. 아, 노래 한 곡 듣고 좀 분위기 좀. 또 있어, 사연이. 네. 자, 스피카의 노래입니다. 독하게. 야, 이거 해줘. 이거 빼봐라. 미치겠다. 아, 갑자기 다른 얘기하다 갑자기 1층 들어가면 내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아, 재밌는데. 네.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정용국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노래 듣는 동안 그래도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 부담이 너무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것이 공채 개그맨이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 없어졌습니다.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 저희가 좀 드러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네. 넉넉하게 따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우, 네. 너무 힘들다. 근데. 이게 정용국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 일침만 아 봄식이 더 이상 좌천될 때도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는 거죠, 다 밑에 있으면 다 만나. 네. 뭘 밑에 있으면 만나. 자, 3217님 거 볼까요? 네, 3년 동안 다닌 회사를 좋게 퇴사했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바친 축의금만 50만 원은 좋긴 없는데 이거에 너무 아깝더라고요. 비록 지금 여친은 없지만 3년 내에 결혼한다 치고 이 회사 사람들이 제 결혼식에 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3년간 인맥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축의금에 대한 아까운 네. 마음. 50만 원 좋긴 없는데. 지금 뭐 여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 굉장히 앞서가는 그 후여친, 후결혼 사연이긴 한데. 쓸데없는 고민인데.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분들과 본인 결혼 3년 후에 할 거를 계획해서 3년 동안 연락을 더 하잖아요? 축의금이 한 200만 원 더 늘어날걸?
아, 그래요? 네, 당연하죠. 어차피 이분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24살에 개그맨이 돼서 그때부터 경도사를 다녔으니까 저는 축의금으로 낸 게 5천만 원이 넘어요. 아.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했죠. 안 했잖아요. 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아. 네. 포기했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살아야지. 그 명단 이제 오랜만에 전화하라 그러면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고. 그래서 뭐합니까? 어차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갔을 때 그 결혼했던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일이 있었던 그분께 축의금을 냈잖아요. 근데 그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보통 다 적어놓더라고요. 누가 얼마씩 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결혼을 할 때 그분이 오겠죠. 저는 혼자 갔는데 그분은 식구랑 같이 와요. 밥값만 15만 원이야. 잘못했어요. 그렇죠. 완전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축의금에 대한 건 그냥 그 사람의 친분에 대한 나의 그냥 이렇게 자금 씀씀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다시 받는다고 하기에는 이게 무슨 보험도 아니고 마음을 좀 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3년간 인맥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3년 동안 인맥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팁이 있나요? 무슨 얘기야? 한 달도 못 걸은다 나는. 그래? 3년 동안 유지.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기분 안 나쁘게 해야 나중에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뭐 여러 가지를 뭐 기분도 맞춰줘야 되고 모임에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되고 하잖아요. 50만 원은 지금 포기하시고 다른 인맥을 만드시는 게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나세요. 결혼하지 아직 않은. 채팅창에 답은 비혼선언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잘 나가면 된다. 어, 잘 나가면 사실 인맥 유지는 자연스럽게 된다. 그치, 그런 건 좀 멋있잖아요. 연예인들 누구부터 결혼을 했는데 축의금은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멋있잖아. 네, 근데 저는 앞에다가 이 사람은 50만 원 걷어와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살짝. 네. 네. 그렇죠. 네. 채팅창에 배성재가 퇴사 안 하고 프리 안 하는 이유라고 하신 분 있는데 어, 그럴 수 있어요. 아주 그게 아까워서 퇴사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금액이 나이가 들수록 100단위가 1000단위가 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온다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 저는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네, 네. 채팅창에 배성재 결혼 두 번 하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좋아요. 어, 두 번 한 사람 결혼식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 결혼을 세 번 사이를 본 적이 있어요. 같은 사람? 네, 건달인데. 저 용어를 네. 그 다른 용어로 가보시죠. 저기 생활하시는 분? 예. 네. 아는 형님. 아는 형님. 네. 아는 형님인데 아, 그 형님이 이제 저는 보통 행사를 다니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네. 그런 분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 예, 명품 티 입고 머리 빡빡 깎고 다 비슷해요. 갔는데 나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네가 결혼 사회 봤잖아. 아, 형님. 뭐예요? 이혼했어?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 번을 봤거든요. 세 번을 봤는데 축의금이 많이 거치더라고요. 아. 네, 상관없더라고요. 어? 왜냐면 그 친구분들도 두세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못 쓰겠는데? 자, 용국이 일침! 예? 가면서 이거, 다시. 뭐, 어떻게 돼? 이거. 뭐야? 인맥을 3년간 이어가는 거. 아. 아 축의금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되는지. 예. 용국이 일침! 아, 이거 진짜 할 말 없다. 이거 편집해줘, 진짜. 이건 할 말이 없다, 진짜. 이건. 날려. 힘들어. 어떻게 이거. 분량이 다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나왔지, 이 정도면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해요. 안 나왔어요? 아직 멀었어요. 예. 아직 멀었다고? 예. 자. 나 말을 한 시간 동안 안 쉬고 계속 한 것 같은데. 네. 6550님 거 볼까요? 대학교 신입생입니다. OT를 가야 하는데 OT에서 어떻게 하면 아싸 대신 인싸가 될 수 있죠? 제가 술이 또 약해서요. 주량이 소주 세 잔입니다. 소주 세 잔으로 인싸되는 법은 없나요? 아, 정용국 씨가 딱 이러네요. 술이 굉장히 약하고 술을 사실 거의 한 잔도 못 마시는 편이죠? 그렇죠. 네. 그런 편인데 항상 인싸처럼. 그때는 죽어 살았어요. 멀려. 아무도 관심 없었고. 아, 그냥 아싸로 있었다? 네. 제가 그때 이게 OT니까 벌써 한 23년 전인데 네. 그때 갔는데 OT를 갔는데 오전 11시부터 술을 먹더라고요. 소주를. 근데 그 친구는 또 동기는 약간 팩소주인데 그 따뜻한 거 있죠. 그걸 먹어요. 그래서 쟤 뭘까 도대체. 농어촌 특별저녁 하나 들어왔는데 농번개는 항상 이렇게 먹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먹다가 손만 버리고 얘기도 하나도 못하고 자느라고. 저는 술만 먹었다가 되게 낭패본 경우가 있거든요.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술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과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술이 약하시면 제 생각에는 인싸도 약간 포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대화로 친해져라. 술만 너무 먹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근데 인싸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보통 이제 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싸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딱 들어왔을 때 우와 비주얼. 네. 첫 번째 만났을 때. 비주얼이 중요하다? 네, 쟤 킹카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고 있어도 그냥 일어나면 인싸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확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술 먹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러면 시끄러! 막 이러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게임을 많이 하는 건 어떨까요? 마피아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모여서 하는 게임 같은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 그런 거 꿀팁 있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웃긴 거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솔직히 얻어 걸리는 거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동기들끼리 무조건 중간에 짜야 돼요. 채워주고. 아, 짜라? 아, 짜고. 친구들이랑. 네, 그리고 이제. 개그맨들 짜듯이? 우리 무조건 짜죠. 우짜사처럼? 네. 합을 맞춰라? 대본이 있어야 돼. 대본이 아, 있어야 대본을 써라? 네. 인사되려고? 네. 인사대로 대본이 뭐, 이렇게 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중에 게임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여자분이 뭐 술을 마셔야 되는데, 내가 술 못 마시는 것도 알면서도, 대신 술을 마셔주고, 어. 밖에 나가서 오바이트 다 들리게. 나, 너 때문에 지금 오바이트 한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약간, 뭐 좀 괜찮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옆에서 쳐줘야 된다? 네. 아우, 저 괜찮네. 네. 네. 무슨 타짜입니까? 작업하는 거예요? 진짜 대본 있어야 된다고. 설계하고 수술하는 느낌으로, 네. 공연 인싸 조작단이라고. 조작에서 성공할 확률도 가끔은 있습니다. 조작해본 적 있어요? 좀 많죠. 아, 인싸 조작을 해봤다? 우리는 만나면서 조작해, 만나면서. 아, 네. 그렇군요. 네. 이거 그야말로 내부자들에서 그 공사친의 그거네요. 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한통속이니까요. 네. 네. 자, 이것도 드러낼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용국이의 1침. 인사하는 왕게임. 이거 해줘야 돼! 알았어. 왕게임 해줘라. 네. 이게 제일 좋아요. 곱라노 인싸조작단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네. 스님선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게임 중에 왕게임이 최고예요. 그래요? 네. 왕게임 뭐, 왕이 많이 돼보셨나요? 우리는 누가 왕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다 비선 실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다 수신호 하잖아요 이렇게. 아 짜놓고 왕 게임을 한다. 그렇죠. 조작단으로. 네, 다 알아요. 네. 아 게임 네. 게임 오브 스론. 네, 전부 사기꾼이지 뭐. 왕좌의 게임. 자 3999님 거 가볼까요? 네. 안 좋게 헤어진 전 여친네 부모님 반찬 가게가 너무 맛있어서 고문입니다. 사귈 땐 종종 여친이 갖다 주기도 하고 저도 사 먹었는데 특히 김치 멸치 볶음이 최고예요. 반찬 가게 카운터는 부모님과 전 여친 셋이서 돌아가면서 보고 부모님도 제 얼굴을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싸라서 사다 줄 친구는 없습니다. 배달 대행. 무조건이죠. 배달 대행을 해라? 네. 아예 앱이 있으니까? 네, 배달 대행이죠. 제가 이제 가게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 10분에 앞으로 지나다니는 오토바이가 거의 20대가 넘어요. 그 중에서 반 정도가 배달 대행. 나머지는 음식 배달.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멸치볶음 비싸봤자 3,500원 이겠죠? 배달 대행 3,500원. 7,000원 마이너스. 아깝다. 예. 네, 근데 아깝지만 이제 시켜 먹어라. 너무 먹고 싶으면 그렇게라도 먹으니까 배달된밖에 없죠. 무조건. 그러네요. 네. 전 여친의 부모님의 반찬 가게가 너무 맛있어 그 맛을 못 잊는다. 근데 이것 때문에도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그 자리를 가야 되는데 전 여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헤어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가서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친구한테 뭐 어떤 거를 뭐 거래라든가 뭐 거래처가 이런 게 있는데 사귀었던 사이야. 그렇다고 해서 거래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이상한 비유죠. 그렇죠. 네. 최악의 비유네요. 네, 마스크를 쓰고 가라. 뭐 헬멧 쓰고 가라. 여러 가지 의견도 있는데. 헬멧을 쓰고 가라고요? 네. 못 알아보게. 네, 걸음걸이 보면 바로 알죠. 그래요? 걸음걸이를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미션 임파서블 다니고. 제 헤어졌구나. 딱 보면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전 여친의 부모님이 걸음걸이로, 제 전 남친이네, 우리 애. 네. 이런 거 안다고요? 알죠, 무조건 알죠. 좀 보면 아는데. 그렇군요. 걸음걸이만 봐도, 쟤는 참 잘못됐구나. 이게 바로 나와요? 네. 얘가 일단 풀이 죽어있거든. 이거 너무 본인의 그 경험담으로 얘기하니까. 아니, 근데 보통 딱 보면 대충 알지 않아요? 누구를 만날 때 보면 대충 그 사람의 표정이나 무슨 이렇게 뭐 어떤 느낌 같은 게 딱 보면 좋은 일이 있구나, 안 좋은 일이 있구나가 딱 보면 일단 좀 느껴지던데. 알겠습니다. 너무 혼자 얘기한다. 자, 용국이 1침. 배달대행, 이거 진짜. 배달대행. 야 바로 답이 나왔던 것이 바로 배달대행. 힘들다, 진짜. 네. 등에서 땀이 나요, 지금. 왜요? 왜 본인이 땀이 나요? 우리는 지금 땀으로 샤워하고 있어요. 아니, 1침이 지금 왜 이렇게 많아? 1침이 한 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1침으로 그나마, 네. 용국 스님을 억제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어떻게 처음으로 정용국 씨의 매운맛 상담소를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정신 너무 없고요. 그래요? 저 이거 빼봐봐, 1침 좀. 네. 1침 하고 싶지 않다. 이게 드러내, 드러내. 네. 힘들어요. 그래요? 이게. 그나마, 근데 저희 1침만 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요? 예. 네, 상담 내용 자체가 너무 거칠어가지고. 거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실적으로. 채팅창에 보고 싶다 소해야라고. 있고. 무조건 생각나죠. 네. 네. 형 다시 더덕해줘요라고 했는데. 네. 요약은 지금 금융 다이어트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채권 주심 다이어트에라.
그거 있잖아, 유럽여행 대출. 곱소리 잘 들었습니다.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건가? 대출이, 그것도 대출인데. 아, 내가 했던 사연들을 봤더니. 채팅창에 지금 필기하는 분들 많다고 하시고. 다 그렇네요. 네. 예. 자, 이 정도면 스님 1군 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아직 평가는 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괜찮지 않았어요? 뭐요? 그 아까 제일 초반에 했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들이랑 태국 3박 4일. 본인도 나도 간다. 맞불나라? 네, 그거. 어쩌면 기억이 그거밖에 안 나니. 네. 자, 아무튼 뭐 그것도, 뭐, 그, 저희 혹시, 어우, 말 더듬게 되는데. 혹시 용국 스님이 답변을 해준 것 중에 네. 용하게 들어맞은 게 있다 싶으면 저희한테 꼭 피드백을 해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지금 채팅창에 그거 올라오는데요? 뭐요? 벨소리 500원? 벨소리 500원 괜찮았어요. 이거 하나네. 요즘 가격이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 이거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제가. 그래요? 네. 다음에 좀 쉬엄쉬엄 하세요. 네, 그러니까 네. 첫 커피도 얘기하고 좀 갑자기 일찍 미루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여유를 가지고. 네. 자, 태진태양의 용국스님 말 믿고 대출 받으러 갑니다라고 하시면 있고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대출 받으러 갈 때 옷 잘 입고 가세요. 무시당해. 네. 아, 붐씨가 토요일에 파일럿으로 하라고 하시면 있고요. 무시 많이 당해왔어요. 네, 떡만 잘 팔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네. 자, 정용국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많이 들었습니다. 광고도 끝곡 긴 노래로 바꾸려고 윤종신의 존니 가겠습니다. 끝곡 긴 노래로 바꾼 이유는 많이 들어야 한다는 얘기? 아, 그러네. 다 들어는데 일침이 어려워. 힘든데. 아니야, 힘들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끝곡 써야겠습니다. 2월 16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윤종신의 존니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니, 힘들 것 같아. 힘들지. 힘든데 웃기게 웃겨. 아니야, 별로 안 웃겨. 뒤에 가서 재미 하나도 없었어. 다 때려쳐야 돼, 이거. 너무 재미없어. 아. 성재가 사연을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 그, 왜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 그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사연 빨리 많이 오빠, 해결해야지. 오빠 말이 너무 빨라. 말은 뭐 또 내 잘못이야? 아유, 결국 내 잘못이야. 그렇지 뭐. 끝.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축제 들어가겠습니다. 아, 오빠 편, 아니 뭐 사진 찍고 가. 힘드시겠어요. 아, 왜 이렇게 화가 많아. 화가 나 그냥. 저 여기 얘기 좀 하다가. 응? 안 돼. 그래, 잠깐 얘기하다가. 보통 말년이가 했을 때 이거 뭐야? 사연 몇 개 정도 해? 나랑 비슷하게? 아니, 이말년 작가님은 뭐지? 되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산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막 이런 느낌. 내가 그때 네다섯 개? 유튜브에서 사연 보냈을 때 내 거 한 거 어떻게 하다 봤단 말이야, 우리 그 직원이. 오빠 그때 되게 빨리 한 거야. 되게 성의 없더라고. 아, 예. 이말년 작가님. 다시 말아요. 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아, 이말년 작가님 원래 그 상황, 스타일이 약간 대충. 그냥 대충 하고 대충 살자. 약간 이런 마인드고. 근데 그 머실캐시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삐로 주머니에 처리하면 웃기니까. 그 정도는 뭐. 아, 그 정도는 없어요? 그 재미로 가는 거니까. 아, 오빠 근데. 해주셔도 돼요, 근데. 다음 주 또 1층 빼? 1층 빼봐. 아, 너무 슬퍼. 아, 이거야. 이거 중간에 갑자기 대본 안 보고 왔지. 이걸 못 봤잖아. 아, 내가 오빠한테 보라고 했잖아. 알았어. 그럼 내가 일단 짜야 되는데, 아니, 내가. 아, 짜지 마. 뭘 짜. 너 해봐, 이거. 순서대로. 한두 개를 하지. 알았어, 알았어. 1층 괜찮았어. 내가 보기엔. 인데? 몇 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넣으면 돼. 할 거면 러시까지 살려야지. 캐시를 빼야지. 러시 N까지 살려야지, 러시 N. 여기, 여기. 따로 온 사람처럼. 나 옛날에 러시아 캐치를 쓰고 있는데 러시아 캐치 CF 찍은 적 있잖아. 그럼 말이 안 해줘. 뭐라고? 할인 안 해주더라고, 이 새끼들. 아니, 러시아 캐치를 쓰고 있는데 우리 코너로 러시아 캐치 광고가 들어온 거야. 그럼 그때 뭐, 겸사겸사. 뭐. 이렇게 됐지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일침 웃긴데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일침. 아니, 일단 해놓고. 일단 해봐, 그럼. 일침에 뭐 해놓고 없으면 네. 그냥 패스해. 됐어. 아. 이게 뭐가 약간 아쉽냐면, 앞에 사연이 만약에 재밌었어.
근데 일침이 재미없으면 그게 다 죽어버리잖아. 아, 맞다. 그게 약간 좀 아쉽다는 거지. 그렇죠. 아, 지금 개그 코너랑 다르니까. 그래, 몰라. 시트레잖아. 야, 괜찮아, 이거. 아, 저는 안 대표로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게요, 형제. 오빠, 다음 주는 8시 반에 와도 돼. 8시 반에? 네. 알았어. 대신에 늦지만 않게. 알았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도. 편집 많이 해야겠다. 아니. 아저씨 지금 오해 갔다 올게. 여러분 편집해야 될 부분 여러분이 좀 알려주세요. 조금 더 중화제 뿌릴 타이밍을 줘야 될 것 같아. 이거 준비를 시키는 게 낫나? 아니야 아니야. 준비 안 시키는 게 훨씬 낫다. 오늘 준비 시킨 거지. 아니 이런 게 있다. 일침이 있다. 뭔가 이렇게 뭐 정의 내리는 게 있다. 연애 상담을 할 거다. 이 콘텐만 좀 봐라라고 해서 오빠 보냈는데 오빠 대충 본 거지. 내용을 보고 온 거야? 아니 아니 일단 구성만 보랬고 이 연애 사연은 하나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네, 하나만 하면 되는데 오늘 오빠가 예비로 그게 넣는 것까지 다 해버려가지고 너무 급해. 근데 어쨌든 용국이 형이 혼자 얘기하는 스타일이니까 사연을 내가 읽어주는 게 낫겠다. 그지? 사연은 소개해 주시고 그 뒤에 내가 시간도 드린 게 처음이야. 아, 대출은 살려도 되잖아. 그럼 오빠 스타일인데. 아,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슨 선 걸러야겠다. 난 레드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클럽 이름 그거를 다시 묻나 봐.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레드 선인 줄 알았어. 일침은 나는 재밌는데 본인이 이게 그냥, 자기 우차싸감으로는 좀 제가 원래 그치 원래는 뒤에서 오도시로 팡 터뜨려야 되는데 근데 너무 그 오도시 타임이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당황하셔서 싫어하면서 하는 것도 없기도 한데 일침이 근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타율은 4할 이상이라서 아 그래 매번 하는 건 그런 대로 꾸며 아유 그 어쩌고. 일침 전에 하는 토크가 재밌으니까 일침을 한번 정리식으로 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용디의 일침으로 해? 아니면, 아, 용, 아, 용디가 그치. 아니지, 여기는. 그냥 용국이지. 일침 넣고, 오빠. 오히려 사랑, 그치. 사랑은 뭐다, 이거 해오라 그래요. 오글거리게. 아, 다. 연이 내려오라 그래.